형이 이제 집중이 정말 안 된대요. 아, 그러면서 이제 같이 국시 공부하면 거의 다 이제 같이 동고동락하는 전우 같이 이제 그렇게 친해지는데, 그 형이 이제 막 서로 얘기하면서, 아, 바로 진짜 집중 너무 안 된다. 몸도 아프고 힘들다. 막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 기도를 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집중이 잘 되고 공부가 잘돼 좋다. 오늘 얘기했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딱 동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정말 신기하게도 며칠 뒤에나 아니면 얼마 후에 그 기도 응답을 그 동기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진짜 그 물론 나를 위한 기도도 기쁘게 즉시 응답해 주시지만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정말로 신속히 그리고 필요하게 적절하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이 마르지 않게 동기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거는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하는 그 삶이 정말 행복하고 스펙타클하고 재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신 일이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막 퍼즐 조각처럼 전혀 상관없는 사건인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맨 마지막에 모여서 이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또한 가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여기 찍어오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여름방학 때 이제 하나님 제가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결을 해주셔서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서 시험을 치르는 분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조금 도와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할수 있게 해주셨는데, 시험은 1월 달이고 제가 그 일을 하게 된 거는 8월 달이었어요. 근데 그 과목이 이제 같이 공부하던 과목이 계산 과목이었는데, 이제 저는 그일 덕분에 저는 그 여름방학 때 이제 그 계산 과목을 이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시험이 다가오는 한 11월, 12월쯤 되니까 제 주변에 보니까 그 과목이 발목을 다들 잡고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외워야 될 건, 공부할 건 엄청나게 많은데, 계산 문제가, 계산 과목 계속 자기를 이제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엄청 답답해 하더라고요. 주변을 보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를, 제가 그 여름 때그 일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배운 것들을 가지고 동기들을 섬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친구들이 정말 너무 기뻐하면서 고마워할 때 너무나 감사했던 거는 나도 거저 받았고 내가 한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게 계속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너무나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하나님께 살게 해주신 것 같아요. 친구들의 입에서 나온 모든 증언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고, 또제 삶에 드러난 모든 증거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출문제를 보느냐 보지 않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진짜 내가 힘으로 삼는 것,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하루에 과연 첫 번째시냐는 것입니다. 기출문제를 보는 것, 보지 않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보지 않는 것은 그런 가치관이 생각과 삶에서 드러난 표현일 뿐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누구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고요.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은 저와의 싸움이고 제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태도이기 때문에 정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그분을 따라가는 중입니다. 물론 정말 힘들었을 때도 많았습니다. 보면 이제
물론 때로는 기도 시간 한 시간을 제가 하고 이제 집으로 걸어가는 그게 너무 뿌듯하고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이제 한 시간을 채우러 간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9월 28일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한 시간 채우러 체크하러 가지 않았다. 회복되고 싶어서 찾았다. 물론 힘들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 오전 7시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서 또 잤다. 내 자신이 답답했다. 약물하기 도저히 넘기 불가능한 산처럼 보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셨다. 얼마 후 정리본이 생각이 나면서 중요한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 쉽게 느껴졌다. 또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 때 누구도 나의 상처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그때 기도실은 제 안식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제 상처를 볼수 있는 그런 곳. 하지만 이런 날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과 손잡고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저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가 너무나 약하잖아요. 작심삼일. 예. 우리 선조들도 작심삼일이라는 그걸 아시고 작심삼일이라는 그런 말을 하셨는데 또 예언의 신에 보면은 우리의 의지가 썩은 새끼 밧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썩은 새끼 밧줄 같은 의지를 붙드시고 결국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그분의 생명력이 저희 안에서 역사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저희를 넘어서 우리 이웃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런 교제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는 그 믿음을 사용해서 순종하고 결심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 묵상과 기도라는 그두 원칙을 지킬 수 있게 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준 도구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영성의 일기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정로의 계단에서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몇 가지 통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도와주는 게 영성의 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제 이것들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뭐냐면은 그 영성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로 이것들이 저한테는 제일 큰 재산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매일매일이라는 제목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과 그다음에 행복한 일이 있으면 그걸 계속 기억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하나님과 있었던 좋은 추억들, 기억들이 정말로 신기하게도 사람의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처럼 그렇게 깊게 느껴도